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3일 오후 3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밀면서 노골적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바람에 상처를 지금 많이 입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브랜드라면은 공정한 법치입니다.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이 금하고 있는 공무원의 경선 개입, 당내 경선 개입을 노골적으로 저지르고 이것을 또 부끄럼 없이 숨기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표출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의 기본으로 정한 공정한 법치가 잘못하면 이거 웃음거리가 됩니다. 법치를 세우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정책의 근저에 있습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레임덕을 자초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레임덕은 지지율이 떨어지면 바로 옵니다. 그런데 요사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정 운영을 잘 못한다는 평가가 60%까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 기득권 세력을 개혁할 것이다 하는 이걸 믿고 찍었던 분들도 실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좌파를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불렀습니다. 철진한 이념으로 똘똘 뭉친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했는데 그 기득권 카르텔 자리에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또 다른 기득권 카르텔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윤핵관이라 부르지 말라고 했지만은 하는 짓을 보면은 윤핵관이 분명히 있구나. 그 중에 핵심이 장제원이라는 사람 아니냐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제 명확하게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약화된 리더십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게이또 다른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당내에서도 이제 공개적으로 불만이 나오고 특히 이준석 개가 이번 컷오프에서 약진해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가 미는 네 사람이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로 올랐습니다. 좌파에서는 비아냥 거리면서 이 전당대회가 윤석열 대 이준석 구도가 되고 이준석이 이기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언론 자유를 누리면서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분히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겁니다. 전당대회의 개입이라는 이게 잘못하면 치명적 실수가 될 수가 있고 이게 내년 총선의 패배를 예약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은주 전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윤핵관부터 해체해야 기득권 세력을 혁파할 수 있다라는 요지의 글을 올렸는데 이은주 전 국회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2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의 행패에 분노해가지고 완전히 보수의 전사로 바뀐 분인데 2020년 부산에서 출마해가지고 근소한 차이로 낙선된 분인데 이분의 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MZ세대 공무원들을 만나서 기득권 혁파를 말했다고 한다. 처음 윤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으로 있을 때, 전 정권의 검찰청장으로 있을 때, 권력은 눈치를 보지 않고 과감하게 수사를 하길래 그가 진정 우리 사회의 기득권 혁파에 앞장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한 사람들이 적잖이 있었을 것이다. 나 또한 그때는 너무 수사권을 휘두르고 도가 지나쳐 잔인한 느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은 기득권 혁파는 할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2021년 이후 그가 국민의힘에 입당할지도 모른다며 함께 한다는 사람들 이야기가 신문지상에 오르내린 걸 보고는 기대를 접었다. 지금 소위 윤핵관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을 비롯 과거 실패한 정권에서 책임이 있거나 물갈이 과정에서 교체되었거나 뭔가 부정부패나 형사사건이 걸려 있거나 등등 정의롭거나 개혁적이라기보다 주로 권력과 이익을 추종하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 구태 중의 구태로 평가되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이건 뭐지? 도대체 그들과 무슨 개혁을 하며 왜 정권 교체를 하려는 걸까? 설상가상으로 입당 이후 불거진 X파일건을 접하면서 가족 등 주변의 여러 문제로 인해 기득권 혁파는 더더욱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가까스로 대선에서 이기긴 했지만 그런 생각은 인수위와 첫 조각의 인사를 보면서 더욱 강해졌다. 소위 서울대를 나온 5, 60대 남성 검사 출신, 그것도 특수부 검사 출신이나 행시, 사시 출신의 고위 관료들, 혹은 김현장 등 그야말로 엘리트 세상이었다. 세상이 변해 엘리트보다 현장의 잔뼈, 다양성, 정부적 감각, 소통 능력, 시대적 통찰력과 융합적 감각, 리더십 등이 훨씬 중요한 세상인데 전혀 시대와 맞지 않았다. 그외 각종 인사에서도 윤핵관 등의 추천으로 일종의 전리품 나눠먹기가 행해졌다. 산업화로 대변되는 보수의 기득권과 민주화로 대변되는 진보의 기득권이 교체되어 새로운 시대의 선진국형 인사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젊고 역동적인 현장 전문가들, 철학과 진정성을 갖춘 미래 지도자들이 정권 교체 이후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나가길 바랐지만 기대 난망이었다. 최근 여당 전당대회에서 보수의 기득권 세력들이 윤심을 내세워 막무가내로 경쟁자들을 제거하며 당권 장악에 몰두하고 그런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행태를 윤 대통령이 묵인하거나 개입하는 걸 보며 나 포함 많은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기득권 혁파는커녕 기득권 보호의 핵심이 되어감을 보며 실망하는 중이다. 기득권 혁파를 한다더니 기득권이 포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말 치명적인 지적입니다. 엊그제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사건에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법조 기득권과 엘리트 기득권, 부패 기득권의 민낯을 본 이후 그 좌절감은 더욱 깊어졌다. 스스로 기득권이 된 혹은 기득권에 둘러싸인 대통령이 다른 기득권을 혁파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설득력이 있을까? 과연 이 상태로 개혁의 동력이 생길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 속에 제대로 된 국가 개혁과 기득권 혁파를 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둘러싼 기득권 세력부터 혁파해야 한다. 우선 전당대회에서의 개입부터 중단하고 당내 기득권 즉 윤핵관 세력부터 해체하고 대통령실 및 내각 검찰의 기득권적 성격부터 대폭 혁신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라. 그러면 국민들은 열화와 같은 지지를 보낼 것이다. 자신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으면 호위 무사가 무슨 필요가 있나? 당도 총선도 퇴임 후도 뭐가 걱정이겠는가? 핵심은 윤핵관 윤석열 한 묶음으로 보수 기득권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문재명 세력이 좌파 기득권 세력인데 그 좌파 기득권 세력을 혁파하려면은 칼자루를 잡은 사람이 개혁적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개혁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바 법과 공정입니다. 법과 원칙, 공정 이게 개혁인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가 그야말로 쇠길로 들어서 버린 거죠. 잘 나가다라는 것은 지난 연말에 민노총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법과 원칙을 강조했을 때 법치주의자 대통령이 등장했다 해가지고 열화와 같은 박수를 받았는데 그잘 나가던 그 순간 누구한테 설득을 당했는지 혹은 본인의 마음인지 김기현 의원을 기어코
당대표에 앉혀야 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우리 정치사상 처음으로 비서관들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이건 나 이야기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이야기다. 즉, 안철수는 국정운영의 회방꾼이다. 안철수는 국정운영의 적이라고 우리 대통령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불공정한 경선 개입은 명백한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다음 정권에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2016년 4월 총선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자기 친한 의원들을 많이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와준 행위, 개입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문제 삼아가지고 기소를 해가지고 징역 2년 확정형을 받도록 한 사람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노골적인 그리고 형량도는 없습니다.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은 징역 5년입니다. 공천 개입은 징역 3년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일을 벌려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결책이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치명적인 것은 이은주 전 국회의원이 지적한 대로 윤석열과 윤핵관이 보수의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렸다 하는 이런 단죄문 비슷한 이 글을 윤석열 대통령이 읽을 수 있을지도 사실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